레더죠. 자, 레더가 이제 아틀리스를 이겨내야 되는데요. 레더 골밑 블락! 잘 들어갔거든요. 말 그대로 라틀리프 또한 모비스에 오는 이렇게 저격사 벌써 10점 해주고 있습니다. 라틀리프 골밑 바스켓 컷! 자, 지금 이제 전자랜드는 라틀리프 선수가 역시 그 영리한 선수라는 게 매 검색대수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지금은 더 인사이드 잡았단 말이죠. 이거는 뭐 헬프 수비가 전혀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레드 선수였던 자리 싸움에서 졌다라고 볼 수 있고. 아.